포차카야님도 오셨구나. 경님, 브로이님, 줌형. 아직 13분 들어오셨네요. 지금 음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우몽님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 나오면은 저기 사장님한테 간단한 룰만 좀 듣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50분 안에 등갈비 10인분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라면은 못 먹어도 고기는 잘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거 20분 컷 도전할 거예요. 쪼니 빨리 라면 빨리 끓여가지고 오세요. 저 이거 짧을 거예요. 저 금방 먹어 치워가지고. 지금 데우고 있어서 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진짜 도전 먹방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도전 먹방. 제가 맵찔이라서 매운 거는 못 먹어요. 그래도 유명해지, 대단한 유튜버가 되려면 뭐 매운 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뭐. 사진. 지금 음식 나오기 전에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오늘 이거 하려고 점심에 두부 하나 먹고 왔어요. 지금 벌써 또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 구독자 떡상 가자. 사장님 저는 이거 말고 소주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처음처럼 아니 저는 이거 음료수 안 먹으니까 소주로 마실게요. 이거 괜히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올려놓고. 지금 되게 긴장돼, 지금. 아니, 이게, 도전 먹방 할 때는 항상 긴장이 돼. 근데 음식이 차려지면 무조건 다 먹어야죠. 음식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와,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이거.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거 혹시 시간 타임 혹시 없나요, 여기는? 이거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를 20분 만에 먹었다고? 자, 음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이거 들기도 무거워요, 이거.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거를 살짝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보여줄래? 그렇게. 지금 음식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사장님, 이거 간단한 룰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한 시간 50분 안에 네. 야채나 부수적인 사이드 메뉴 빼고 고기만 다 드시면 성공이에요. 아, 그냥 고기만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얼음 좀. 뭐, 다 들어가냐? 이제, 이거 이제 전 준비 다 됐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별빛이님, 유튜버 가자. 자, 이제 사장님이 직접 눌러 주실 거예요. 이제 아, 계란찜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사장님. 고기 드시면 네. 저는 소주 먹는 거 여유 있어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냥 눌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는데요? 근데 매워요.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푹 잘 익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다 짠! 이거 당면. 당면이랑 이렇게 고사리랑 해가지고. 지금 당면 하나 먹었다고 욕 먹고 있어요, 지금. 당면 하나 먹었다고 지금 네 명이서 저를 아주, 아니, 보리까지 아주. 매운 거 못 먹는데 이거 되게 맛있게 매워요.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안 매운 게 아니라 되게 맛있어요. 그냥 좀 땀이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30분 되면은 30분 남았다고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 그때부터 스포트하게. 지금 맛좀 음미 좀 하려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슬슬 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 반팔 입고 올 걸. 땀. 일단 땀 줄줄로 안경 좀 벗겨줘. 안경 좀 벗겨줘. 이쪽에서 손만 뻗으면 내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죄송합니다. 안경 좀 벗을게요. 땀이 줄줄 흘러요, 이제. 아, 안경빨로 버텼는데 지금 안경을 벗어버렸네. 와, 여기 사장님 일부러 살 많은 것만 줬나 봐. 이거는 아아 아, 감사합니다. 어, 이제 아이템이 생겼어요. 이제부터 와, 이거 이거 고기만 200g 나오겠다 이거. 와. 등갈비랑 콩나물이랑, 아,
고사리랑 조합이 괜찮네. 되게 맛있네, 이거. 제가 지금 아,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튜버들이 다 50분이에요. 물론 어제 영상 올라온 분 보니까 30분 만에 다 드신 것, 아, 20분 만에 드셨던데. 아, 이게 딴 좀 닦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이거. 수건 여기 있지? 아, 수건 여기 있으니까 더 더워. 아,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거만 있으면 돼요. 아, 추리님 고춧가루 올렸다. 우리 와이프한테 또욕 뒤지게 먹겠네. 소주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20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한 30개 남아있네. 진짜 이거 아니, 시간 많잖아요. 뭐, 급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요. 네.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이게 지금 37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37분 정도 남았어요. 여유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 좀 잠깐 우리 한 1분만 대화를 좀 하자고요. 아니, 먹을 거야. 안 먹는다는 게 아니야. 다 먹을 거예요, 다. 이거 무조건 먹지. 왜못 먹어, 이거. 그냥 잠깐 대화가 좀 필요해요, 지금. 혼자 먹기만 하니까 심심해서 그래, 지금. 저는 이게 주둥이를 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거 먹느라고 말을 못 하니까 심심해가지고. 근데 이거 맛있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30개, 20개 넘게 먹었는데, 분명히. 공간춘이랑 전보라면 먹었을 때 딱 그 기분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그대로 똑 줄지가 않아. 이거 별피치님 이거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 다 여기 빨리 와봐. 한번 해봐봐 이거. 자. 거기다 먹었네.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진짜. 이제 30개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여기다가 뼈다귀 하나 던질 때마다 30, 29 이렇게 하나씩 카운트다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거를 보면서 독한 마음으로 먹지. 이거 이 맛있는 등갈비를 이렇게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급하게 먹어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억울해요. 이거 술안주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제가 먹어본 등갈비찜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 자 지금 34분 남았죠. 제가 지금부터 1분의 뼈 한 개씩만 먹을 거예요. 그러면 50분 충분히 채울 것 같아요. 30개인 줄 알았는데 30개 조금 더 넘는다. 아, 날로 먹는 기스 보고 오셨다고 하면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한테 돈을 송금할게요. 그 서비스 가격을. 아유. 사실 이거 다 먹고 저도 멋지게 막 밥도 먹고 계란찜도 먹고 이러면서 이래야지 분량이 나오는데, 계란찜은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이분은 이제 은수리 형이 라방할 거니까 그때 거기서 제가 계란찜을 안주로 삼아서 소주를 마실게요. 아, 당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당면만 잡으면 지금 다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아, 저 눈 나빠서 안경 쓰는 거예요. 지금 인상 쓰고 보잖아요. 채팅을 지금 인상 쓰면서 보잖아요. 디스야, 너 할 수 있어. 넌 우와, 이것만 하면 구독자 떡상이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배가 덜 고파. 난 아직 배고파. 아, 배고프다. 지금 몇 분이야, 몇 분? 31분, 이제부터 시작. 아,
아, 이거 천천히 먹으면 배가 차요, 이거? 좀더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급하게 스퍼트.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나 지금 소화시키면서 먹었는데. 이제 콧물도 나오네. 아,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빨에 힘이 없어요, 이제 씹을 힘이. 어, 보리 왔어? 보리가 먹는 거는 괜찮나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맛있어요. 이게 유튜버들이 오면은 와, 여기 엄청 맛집이에요. 여기 막 맛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딱 10개 먹었을 때까지는 여기 맛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10개까지는. 근데 11개부터는 솔직히 이게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11개부터는. 아, 짱구도 오셨어요. 와,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저한테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니고 1,000만 구독자를 위해서, 아, 1,000만이래. 1,000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지금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시간이 몇 분? 27분이나 남았네, 아직도. 와. 그러면 이었다.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어. 왜 나한테 그만 먹으라 그래. 나 어? 어. 자. 우리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어요. 보리야, 안 돼, 안 돼. 보리야, 너 오면 안 돼. 보리야, 이거 매워. 그지, 1,000만 유튜브에 뭐 강남이 피팅 사실. 나는 한남동으로 이사 가는 게 내 소원인데. 내가 한남동을 위해서 성공한다. 아니, 뭐야, 접시가 또 깊었어.
안 보여가지고 몇 개 없는 줄 알았더니 밑에 또 국물 안에 또 숨겨져 있어. 어? 야, 사사건건 네가 그렇게 간섭할 거면 네가 유튜브 하라고. 참 도전 먹방인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소화가 잘 되네, 저거 먹으니까. 와. 이건 옆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지금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봐, 밑에서 막 한숨 나와,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까지 진짜 맛있었다니까요. 10개부터는 맛이 있으면 그거 다 사기 사기. 뭐. 저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다크서클이에요. 블레미, 블레미였어, 여덟열, 블레미였어. 아까 전에도 분명히 20개였는데, 이제 시간 없다. 이제 좀 빨리 먹을게요, 이제. 등갈비에 살이 뭐 이렇게 많아? 나는 지금까지 등갈비 먹으면서 이렇게 살이 많은 등갈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등갈비가 살이 이만큼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무슨 등갈비야, 이거. 이럴 거면은, 이거 앞다리라고도 다 믿겠다, 이거. 내가 이럴 거면 보쌈, 보쌈 먹방 찍지, 내가. 진짜. 다른 유튜버한테는 뼈만 있는 거 주고 나한테 살만 있는 거 준 거 같은데 느낌이.
제가 사실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내 얼굴도 퉁퉁, 눈도 퉁퉁 붓고. 얘는 분명히 등에 살이 많이 찐 돼지일 거예요. 이 살이 진짜. 아, 왜 내가 지금까지 등갈비 먹으면 뼈밖에 없었는데 왜 여기 살이 이렇게 많아? 아, 이런 게 등갈비지, 이런 게. 이거 입에 숨긴 거 아니에요. 지금 먹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지금. 그냥 장사 열심히 할까요, 그냥? 야, 이거 왜 해가지고 이거를 도전 먹방 이런 거 뭐야? 아. 아.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되게 멋있게 막 먹고 싶은데. 이제 다 왔지, 이제. 아니, 등갈비 살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살 절반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저처럼 불쌍한 유튜버 처음 보셨죠? 저의 컨텐츠예요. 이게 그 유명한 토 나오는 방송이에요, 토 나오는.
앞으로 저희의 먹방은 한숨 먹방이라고 해요. 한숨 먹방. 한숨만 나온다, 진짜.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게 넘어가요.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저장돼 있어요, 지금. 응? 아, 너무 느낌만 있어서 소화는 안 시키고 넘겨야 되는데 느낌만 해가지고 지금 껍질 씻고 있어. 와. 레몬이었어, 여덟, 열. 뭐야, 먹어도 또 20개야? 안 먹었어요. 나 아까도 20개였는데. 왜 그만해? 너 한남동 가기 싫어?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한남동 가지. 왜 그만하라고 그래? 옆에 응원을 해줘야지. 레미, 됐어. 여덟, 열, 13개, 13개. 면은 억지로 들어갔거든요. 고기는 억지로 못 밀어넣어요, 이게. 아, 밑으로 내려가라. 아, 내려가라.
야. 쑥 들어갔다. 어? 아, 코? 아. 쑥 들어갔어. 아, 이래서 사이다를 먹는구나. 아. 아. 어.
좋다. 와. 오. 걸렸다. 에이, 이거는 아니, 내가 콩나물 밑에 숨긴 거 딱 걸렸어. 와, 콧물. 와. 라면은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들어가요, 이게. 아. 포기, 포기. 포기할게요. 아. 아. 일단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깔끔하게 도전 포기. 제가 이거를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은술이랑 첫 라방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또 술도 또 마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억지로 먹어버리면 배가 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라방을 끌 거예요. 이제 바로 저기 이제 은술이 형 이제 라방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 은술이 형 그 아시죠? 은술 금술 두두 글로 구독해 주시고 지금 글로 오시면 이제 2차전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은술이 형 이제 첫 라방에서 뵐게요. 오늘도 이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도전 실패해가지고 지금 결제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이요? 제가 다음번에 좀 배 좀 비우고 네. 제가 다시 그때는 꼭 다시 하고 올게요. 그때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자.